잖아요. 뮤지션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저요? 아빠 닮아서 많이 까칠해요. 아, 그래요? 난 까칠하지 않은 걸로 되시는데. 아빠는 무뚝뚝. 아, 그래. 하여튼 이제 가수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어때요, 기분이? 긴장돼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응원해 주러 나오셨는데도?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빠 없었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 이따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아빠는 나가라 그럴까요? 아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야, 근데 정말, 김태원 씨가 이렇게 딸과 함께 출연을 하시니까 무브를 하시네요. 역시. 그쵸? 사실 한 20년 전에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딸이 태어날지도 몰랐고, 거기다가 게다가 또 음악까지 할지도 몰랐고,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자기의 재능이 없으면 부모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사실. 말려서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려는 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럴 이유가 없고. 예, 예, 예. 아, 권난한. 그쵸. 이 친구는 좀, 뭐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 예. 저도 사실 여기까지 이 친구가 음악을 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다 뭐, 직접 자작곡을 하는 그런 뮤지션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죠. 그렇죠. 뭐 자작곡을 한다는 게 꼭 뭐 이렇게 뭐 우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자기 곡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죠. 자기가 부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하겠지만 그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그 아빠의 그런 끼와 재능을 고스란히 닮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원하든 봐야죠. 원하지 않으시든 예, 예, 예. 그렇죠. 약간 그런 게 그런 걸 믿지 않았었는데 약간은 그런 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나. 우리 크리스 본명이 서연인데 네. 크리스 레오네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예, 왜요? 왜 크리스 레오네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크리스가 제 이제 영어 이름이었는데 예. 그 예. 의미도 예술의 무기라는 뜻이라서 쓸까 하고 레오네도 같은 그거요? 레오네는 뭐지 그냥 용기라는 이탈리어 뜻이라서 그러니까 예술의 무기와 용기와 야 아빠 닮아서 이렇게 뭔가 표현력이 남달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는 이제 어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음악을 들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아빠의 음악 노래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훌륭하죠. 네. 예. 옛날에는 좀 뭐지 막 걸려고 그랬었는데 왜냐 어려서 뭐지 막 어제 아빠니까 근데 뭐지 제가 음악 하고 싶으니까 막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또 반항의 시기가 있었구나. 네. 이게 뭐야 막. 질풍노도. 아우 많이 늘었네. 근데 지금 이제 같이 음악을 하는 그런 후배로서 생각하면 너무 대단하죠? 네, 너무 존경스럽고 예. 맨날 듣게 되고. 근데 아빠가 그 정말 꿈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시지만 네. 노래는 조금 못 미치시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노래 잘 못하시잖아요. 저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개성은 확실하지만 그런 개성 있는 보컬이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빠 목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아, 네, 아빠가 이번에 예. 13집에서 플루토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제가 자면서 맨날 들었었거든요. 조금만 불러주세요. 뭐 어떻게 이런 것 같더라 그게? 아빠. 아빠 쓴 거야. 명왕성에 관한 노래. 예, 우리 크리스가 그럼 조금 불러보실래요? 맨날. 흑백으로 된 달이라는 별이 아름다움에 취하여 돌고 저 바다빛이 너무나 부르러서 구름으로다. 아까 악몽을 꾸시진 않죠? 이건 지금.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와닿아요. 와닿아요? 야, 우리 크리스 진짜 김태원 씨 딸 맞네요. 야. 아빠라서 그런 건가? 이게 그 당시에 그 명왕성에 관한 명왕성이 소외됐잖아요. 그 현성기에서. 잃어버렸었죠. 예, 제외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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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외돼서
그걸 소외당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 뭐 제 아들의 아들과 뭐 이런 걸 모든 걸 연관해서 이렇게 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렇게 네. 잘 들어오면 아 은유다 비유다 뭐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소리만 나오니까 야 이거 악몽 꾸지 않을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친 세상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 크리스가 읽어봐요.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예. 네. 자. 우와 태연이 형님 따님 진짜 예쁘시네요. 형님 기적을 낳으셨네요. 예, 참. 진짜, 예, 진짜 참. 기적이네요. 축복이죠. 예. 아니 정말 너무 느낌이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뭐 친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기억? 어떤 친구예요? 아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친해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인상이 아주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것보다도 좀 남과 다르니까 좀 4차원적 보인다고. 근데 그런 이미지 너무 좋죠 본인도. 모르겠어요. 좀 어둡죠. 예? 분위기가 좀 예. 어두운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니 이렇게 뭐 발랄한 편은 아닌데 그 하는 음악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